안녕하십니까. 행보로 가는 동인 제71회차 서길봉입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우리의 몸은 거품과 같이 오래 있지 못하고 환술과 같아서 망상으로 생기고 또 꿈과 같아서 망견으로 생기고 그림자와 같아서 어변으로 생긴다라고 하셨는데, 뭐 이게 여러분들 금강경에서도 많이 접했던 귀절이기도 하지요. 옛날 조선시대 때요, 경남 산청의 심원사라고 하는 절에 묘심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스님 절이 너무 낡아가지고 중수하기를 소원을 세워서 오랜 동안 수행을 했는데요. 마침 꿈속에서 그대가 수행을 마치는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구 밖으로 나가다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시주를 청해라 하는 이런 부처님의 계시를 받았죠. 묘심 스님은 수행을 마친 첫날 일찍 설레는 마음으로 동구 밖으로 나가다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아랫 마을 조부잣집의 머슴이었어요. 틀림없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시주를 청하라라고 했는데, 과연 저 머슴이 무슨 돈이 있겠는가 하고 실망을 하면서 망설이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 아니겠는가 해서 말을 건네게 되지요. 그동안의 일들을 상세히 설명을 하자 그 머슴은 반가워하면서, 그럼 절을 중수를 하려면 얼마 정도나 드는지요? 라고 하자 묘심 스님은 잠옷 놀라면서, 글쎄요, 그래도 대략 한 100만 냥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하고 이야기를 하자 머슴은, 그렇다면 스님 그것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혼쾌히 대답을 했어요. 묘심 스님은 다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괜찮겠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그 머슴은 그동안 한 40여 년간이나 조부잣집에서 머슴을 했는데 장가를 들기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모아놨는데 이제 5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장가를 들겠어요. 그냥 좋은 일이나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100만 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권선을 하고 바로 절을 중수하기 시작을 했어요. 동네에서는 문제가 일어났죠. 모두들 그 모습 미쳤다, 아니면 스님이 순진한 사람을 꾀어내서 뭐 돈을 뜯어냈다, 난리가 아니었어요. 어느덧 뭐 절의 중수가 시작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상하기에도 그 머슴이 중풍이 걸려서 반신불수가 되죠. 조부자는 이제 더 이상 저 머슴은 돈도 없고 또 일도 시킬 수가 없는 여건이니까 차라리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하자 묘심 스님이 데리고 갔어요. 스님은 그 머슴에게 별도의 방을 만들어서 정성껏 간호를 해주고, 분명히 시주한 공덕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백일기도를 입제를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나 백일기도를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 머슴은 병이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어요. 스님 마지막까지 온정성을 다해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어 주었는데, 그 허망함이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죠. 한참 동안 번뇌에 빠지던 스님이 결국 도끼를 들고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홧김에 몇 번을 내리쳐서 불상을 부수겠다라고 했는데, 한번 내리친 도끼가 불상의 이마에 박혀서
빠지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스님은 한참 동안 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그냥 모든 걸 팽개친 채로 걸망을 메고는 심원사를 떠났어요. 한 평생을 번뇌와 의심으로 유랑을 하던 스님이 마음속으로 심원사의를 잊지 못하고 있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심원사 참배나 하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심원사를 찾아갔는데 그곳에는 산청으로 새로 부임해온 젊은 신관사도 박정제가 절의 유래를 듣고서 자신이 직접 그 도끼를 빼보겠노라고 몇몇 부하들과 함께 심원사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관사 또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부처님의 머리에 있는 도끼를 잡는 순간 도끼는 어렵지 않게 쑥 빠지는 것이었어요. 다들 깜짝 놀래서 그 도끼를 보았는데 도끼날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화주 시주상봉이라 절에 시주했던 주인과 만나게 되다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이었죠.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말대로다라고 하면 결국 그 머슴이 다시 환생을 해서 원님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묘심 스님은 그제서야 원님께 나가 인사를 올리고 절의 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 부처님 머리의 상체는 아물게 되고 이마에서는 백호광명이 찬란하게 비쳤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좋은 과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럴 만한 원인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짓고 쌓는 것이지 스님께 부탁해서 빌고 불상에 비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늘 행복 함을 이룰 만한 그러한 원인을 만드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 71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